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하도 많아서 그걸 다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데, 가장 대표적인 거 꼽으라면요. 김정은에게 속아가지고 5년 내내 질질 끌러 다녔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퇴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정말 이제 우리들을 한번더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손석희와의 대담, 지난달 26일, 뭐 25일, 6일 방영이 됐었죠. 그때 문재인이 판문점,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그 당시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항상 그 김정은과의 회담에는 배석자가 있었기 때문에 배석자가 없는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김정은이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체제 안전 때문에,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안전만 보장된다면, 체제 안전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수 있다. 그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미국의 불신이 매우 심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봤다. 미국과 만약에 회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신은 미국과 그 회담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것저것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더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당시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데 제재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 조건만 지켜진다면 차근차근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동시적으로 실시할 로드맵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결국 디테일에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 그 충분했는데, 결국 미국하고 합의안을 만드는 그 디테일에서 실패해서 안타깝게도 이 한반도 비핵화 이게 물 건너 갔다. 이런 거죠. 근데 청와대가 또 어제요, 퇴임 사흘 앞두고 KTV 있죠? 그 국정 홍보 TV. KTV가 제작한 문재인의 진심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또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 손석희 대담 때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보다리 회동 얘기를 하면서요. 처음에는 휴식을 하면서 5분 또는 길어야 10분 정도 가벼운 얘기를 나눌 생각이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면서 30분 넘게 이어진 것이다. 남북 두 정상이 통역도 없이 배석자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좋았다. 그 장소도 아주 좋았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솔직하더라. 자기들은 체제 안보만 보장되고 평화가 확보되면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진심을 어떻게 미국이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충 토로를 많이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정말 이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그게 있는데 미국의 강경파들이 그걸 좀 유연하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단계적인 그 해법, 이런 것들을 행동 대 행동 이런 거를 해 나가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 때는 그걸 하는 듯 하더니만 하노이 때 노딜 회담은 끝난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 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판을 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문재인, 이 5년 동안 김정은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식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의 마음에 들어서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이요. 느닷없이 뒤늦게 문재인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시내 모처에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박지원이 폭탄 발언했습니다. 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아니,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 과거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아,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요. 중국이 북한에 한 대여섯 차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 그 중단 이거 더는 너희들을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 ICBM 실험 발사 또 핵실험 7차 핵실험 하지 말라.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러시아도 그런 의사를 북에 표명을 했는데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설득을 해도 김정은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주 화요일 5월 10일에 취임을 하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날 서울에 오게 되는데 요 어간에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도 이거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권 취임하고 네 달 후에 6차 핵실험을 그때 했습니다. 6차 핵실험을 했는데 2018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그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쭉 올라가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모라토리엄 선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ICBM 시험 발사. 그 다음에 핵실험,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이게 쭉 이어져 왔고요. 또 2018년 5월에는 환경부터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어요. 근데 폭파할 때 입구만 폭파를 했지요. 지하 구조물 전체를 폭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그 풍계리의 3번 갱도를 복원 중에 있다. 3번 갱도를 복원 중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복원 중에 있고 여기서 아마 전술핵 그 핵실험을 요번 달에 할 것이다. 지금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달 중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전술핵 시험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이건 핵실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지원도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 더 이상 당신들 편 들어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만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그건 박지원 말대로 말에 따르자면요. 바이든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간보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박지원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지금처럼 계속 핵을 가지고 폐쇄 정책을 한다면 나는 북한도 붕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폐쇄 정책을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은 결국은 북한도 붕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그 로드맵에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박지원의 주장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가 나중에 붕괴되면 우리가 독일식 통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북한이 무너지는데 그 김정일이 쥐고 있는 핵 버튼만 잘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면 아 북한 붕괴되고 나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북한을 대한민국에 흡수시키는 독일식 흑평화적 흡수 통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된다고 북한이 붕괴되면 큰일이나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런데 여하튼
이제 박지원이요, 문재인하고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만류하는데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이 왜 조선일보에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 현직 국정원장이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후임자가 아직 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박지원의 후임자, 아직 국정원장 후보자, 아직 임명조차도, 지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그러면서요.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정권이 바뀌어도 후임자 청문회 때문에 한 달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야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듯 그때가 되면 새 대통령에 충성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시기는 취임 전인 지금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후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의 직속 상관이 된다. 아,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은 대통령이죠. 그랬더니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사이군, 불사, 아니 불자에 일사자에 두이자에 그 임금 군자입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사이군이란 말인데 자신은 삼군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어쨌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충성을 다할 것이다. 국정은 일이 그렇다. 아, 그래서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 잠깐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데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해라. 왜냐면 북한만 비핵화할 게 아니라 한국도 비핵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핵을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자기가 취임 전 윤 당선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죠. 이제는요. 북한이 이번에 7차 핵실험 하면요. 이제 한국의 핵법은 뭐냐. 나토식 핵공유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 미국의 핵우산인데 북한이 이제 ICBM 이것도 이제 성능이 확실히 그 획기적으로 개선된 게 확인이 됐고요. 요번에 7차 핵실험, 전술 핵실험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요. 우리도 이제 미국의 핵우산만 갖고는 안 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을 더 강화시키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핵을 이 한국 어딘가에 이게 저기 1989년에 노태우 정권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그때 전술핵 한 천여 기가 한국의 어딘가인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철수를 했습니다. 아, 다시 이거를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이게 이제 우리랑 이제 생각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참 이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예. 은근히 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묘한 꼬리도 칩니다. 야, 요즘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커졌다.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를 묻는데 맨 먼저 김정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어디 해킹당한 데 없느냐.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한 데 없느냐 하는데 지난 5년간 자기 국정원에서요. 기술 유출을 막았는데 그 돈으로 치면은 24조 6천억 원어치의 기술 유출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산업 안보, 산업 안보 유출. 아, 이거를 지난 5년 동안 24조 6천억 원어치나 방어를 해냈다. 그리고 요즘은 간첩도 사이버 수사로 잡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그래서 대공수사국은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는 이거 보고 좀 웃었는데 대공수사국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2020년 12월에 그때 국정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대공수사권은 그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었어요. 간첩 잡는 수사 이런 것들. 그런데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부로 경찰에 이관을 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권력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죠. 검수 완박한 거나 국정원 이제 정치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고 대공수사 못하게 하고 그걸 다 경찰로 넘기고 같은 맥락에서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이제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대공수사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굳이 강조하는 것은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일종의 꼬리를 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하튼 재밌어요. 이제 권력 무사이라는 게 느껴지죠. 한때는 문재인의 2016년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로서 아침마다 문재인을 씹어서 문모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문재인 당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잘 또 거기에 비비고 들어가서 낙점을 받아서 국정원장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임기 말에 임기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제가 이거 보고 참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 문재인의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문재인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을 좋게 생각할 리도 만무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